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비밀노트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바닥은 언제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알아주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좋은 나라는 의자 뺏긴 우리를 자라나 보는 심판자가 아니라 더 많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이다. 오랫동안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면 이런 회의감이 든다.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지 심리학이란 인간 생각에 대한 심리학이다. 인간은 인간 인지 구두쇠이다. 그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진 생각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묶어서 편집해서 기억하는 면이 있다.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한다.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심지어 껌을 씹으며 단어를 외워도 방해를 받는다. 통화를 하며 운전하는 건 술을 마시며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멀티태스킹만 안 해도 더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천천히 읽으면 천천히 생각할 수 있고 정답일 확률이 많다. 인간은 직전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요, 이틀 전에 읽어서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녹음을 마치고 끊을 때 그만 어떤 방해를 받아서 녹음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오늘 또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간은 직전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대목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나 예화를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대목이 와닿지가 않고 이 대목이 와닿아요. 좋은 나라는 의자 뺏긴 우리를 자라나 보는 심판자가 아니라 더 많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더 만들어 줄수 있는 나라이다. 오랫동안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면 이런 회의가 든다.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목이에요.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다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쏠림 현상이나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매우 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에만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자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지방에는 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앉을 데가 없어서 도시로 서울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극심한 주거에 어려움 속에서 지옥고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내가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남들의 눈물에 관심을 안 갖고 외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NGO의 어떤 리더였던 분이 강연을 하는 걸 듣고 되게 감동이 됐었는데, 바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분이 한 말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니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고 가장 분쟁의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일했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그 경험과 실전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결국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진입하셨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은 목소리를 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는, 그래서 남들의 삶도 더불어 함께 좋아져야 한다는 것들을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애쓰는 그분의 그런 사랑과 애씀과 노동을 보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글이나 강연, 책,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내면의 보석을 많이 많이 갖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어제 묵상했던 구절인데요. 네, 하나의 겨자씨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면은 그 가지에 새들이 모여와서 안식처를 얻게 된다. 그 구절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겨자씨가 심겨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거처를 삼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보배로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